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예수, 나홉 번째 로 낭독의 고운정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이웃에게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토는 빚진 자로 늘 섬기면서 사는 것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내 곁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한 삶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언제 침 쌀까요? 운전기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녀서 아내가 간혹 내게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다. 같은 지역이나 인근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번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사를 했기에 아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다. 그럴 때면 아브라함이 생각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그래도 내게는 보여준 땅으로 가게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할 만큼 감사하다. 이제 나는 또 언젠가 본향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어디 나쁜 일이야. 우리 모두가 다 이사갈 날만 다를 뿐이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온통 인내와 용기를 발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했다. 가난함에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증거할 용기를 구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배웠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말씀이 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빚진 자이고 나는 그 빚을 이 땅에서 갚겠다는 말씀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도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일을 하고자 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북한 성교 사역에 사명을 둔것 또한 같은 위치인데 우리나라에 맨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곳은 북한이었고 실제로 북한에서 신학 공부를 한 많은 목사들이 남한으로 비난 와서 남한에 계시던 목사님들과 협력해 복음을 전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으니 그 빚은 물질로라도 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무겁기만 하다. 그럼에도 빚진 것을 갚겠다고 하는 내 의지와 열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능히 할수 있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9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